안녕 친구들, 나 철수야. 나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혼났어. 선생님이 쉬는 시간에 야들아 마캄 어디 봐라. 나는 뭔 말인가 해서 그냥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다가와서는 니 뭐고 마캄 어디란 말 못 들었나? 아 마카가 뭐야? 마카 일단 뜻부터 알아보자. 어물, 오늘 지가 죽을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여는 너그가 맡아라. 여를 진키라는 겁니까? 물길이요? 와 군인들이 포항을 내삐리고 간다니까. 물 상산한 다른 분은 낙동강 전선으로 들어간다. 출발해라. 인민군이 쳐들어오면 천마들 데리고 위에 싸웠고. 766 돌격부대 포항으로 진격해라. 마카 치기. 마카는 전부, 모두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때론 마카를 마캉이라고 쓰기도 해. 이제 선생님이 마카 모이라 이러면 1등으로 달려갈 수 있겠다. 그치? 영화 속에서도 마카란 말은 자주 쓰여. 영화 포화 속으로 에선 마카가 어떻게 쓰이는지 볼까? 총 버리라. 퍼뜸! 주디 다 버려라! 내 김일성 장군님의 조선인민군의 팽사다! 갑자기 쏘지 마라. 조선인민군 백사는 뒤지면 찢었지 척한데 행복은 안 한다! 쏘지 마! 인자 군홧발 밑에서 신음하는 남조선 인민의 해방을 우회! 조국을 위한 전쟁에서 이긴 물기다! 쏘지 마라 한 캐나! 쏴봐라! 쏴봐 이 X야! 빨갱이 아이가 총 들었다고! 빨갱이가 총 들었으면 마카 싹 죽여야지! 오늘은 마카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마카는 어떨 땐 좀 무서운 분위기에서 쓰이기도 하지만 대부분 같이 하자, 함께 하자는 부산말의 정을 느낄 수 있는 단어라고 해. 우리 마카 철수랑 부산말 잘 배워보지! 부산말 탐구생활 친구들, 그럼 우리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 안녕! 참! 구독, 좋아요 꾹! 알지?